가져올게요. 한 번 더 가져올 수 있다, 이거. 앞에 있는 거. 1, 2, 3, 4. 하나 더 가져올게요. 가방, 가방 좋고요. 가방은 뭐지? 어, 좋아, 좋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지도는 어차피 나중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지도 있는데? 지도 여기 있는데? 물도 많다. 지금 물 몇 개 있는지 알아요? 물 7개, 통조림 4개밖에 없네. 어쨌든 뭐 이건 큰 상관없고. 아, 지도가 나왔구나. 지도가 원래 있었던 건가? 이번엔 깬다. 이번엔 깬다. 이거 못 깨면 인간이 아니지. 이거는 일부러 막 미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못 깰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나갈까? 나가볼까? 이래도 못 깬다고? 일단 대기. 뭐야, 밤낮 구별이 안 돼서 이거 구급상자를 지금 쓰자고? 이거 좀 아까운 거 아닌가? 이거 좀 너무 아까운 거 같은데? 내 훈수들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이거 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 목마름. 아, 이거 약상자가 없어졌네. 수면제. 악기 똥이에요? 나 좀만 버티자. 탈모는 조기에 치료해야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저씨 RPG 게임할 때 물약 아까워서 한 개도 안 쓰는 타입이죠. 어떻게 알았지? 진짠데? 보급품을 분배할 시간이다.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나가자. 아 이런 잠깐만. 아, 이런 개. 엥, 원래 RPG 하면 엘릭서 같은 건 끝까지 안 쓰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 오, 야, 방독면. 방독면. 티미는 어린애라서 이게 면역력이 좋을 거예요, 분명히. 아닌가? 좀 잘 버티지 않을까? 어, 잠깐만. 뭐야? 방금 뭐였지? 아무것도 아니지. 목마름. 원래 60초 가족은 3명입니다. 다들 모르시네. 어?
왔어. 이제 이거 생존 안내서로 이제 지도만 만들면 된다. 지도는 생존 안내서로 만들면 돼요. 지금 걱정되는 건 티미의 건강인데. 친절해 보이지 않는 탐험가들이 떼거지로 달려들고 있다고. 일단 총을 써보자. 아, 총 고장나면 어떡하지? 설마. 팀이 왔다. 팀이. 굶주림, 아픔, 탈진. 어, 통조림 4개 가져왔네? 통조림 4개, 카드, 자물쇠. 전화 받으러 가자고? 전화를 받는 게 맞는 걸까? 메리제인? 힐밸리 지역의 생존자 대표. 이게 뭐지? 문도 만들자고? 문도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거는 너무 그 순수 아니야? 돌로리스 보낼까? 자신있게 말했다. 테드 아니면 돌로리스 보내자. 정부의 긴급 발표? 비교적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겠어. 핵 낙진이 사라졌다고? 돌로리스 보낼까요? 메리제인 보낼까? 보낼까, 메리제인? 방독면은 필요 없잖아, 그러면. 메리제인 보내자. 메리제인 보내자. 밥을 많이 먹으니까. 목마름, 배고프. 근처에 진을 치고 있는 강도놈들이 있다. 도끼? 어,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총소리 아니야? 도끼 사라졌네? 팀이 밥 먹을래?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면 김도 아저씨는 성취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메리제인 언제 와요? 목마름. 우린 진실 혹은 거짓 게임을 했어. 누가 질문을 하든 계속 똑같은 질문만 반복하는 거야. 우리가 토마토 스프 통조림 말고 다른 걸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처음에는 상상하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갈수록 점점 우울해지더군. 그만하는 게 낫겠어. 야, 바퀴벌레 살려놓는 거 보면 목마름? 그 정도는 눈치채야지. 예, 점점점점님 감사합니다. 통조림? 통조림 많지 않나? 굳이 통조림을 걸고 내기를. 잠깐만. 이기면 통조림 두 개, 지면은 통조림 두 개를 잃겠지. 아, 이건 할 필요 없어요. 어? 도전 과제 지금 떴는데? 뉴 오더? 이게 뭐지? 메리제인 왔다. 말은
통조림, 총, 총알, 지도. 이내준만 추천합니다. 아, 얘 소고기 스튜님 감사합니다. 이내춘이 뭐예요? 이내춘이 뭐지? 야, 이거 깼다. 이거 깬 거 같은데? 메리제인 물 주고? 아니다, 메리제인을 밥 줘야지. 이건 깼다. 존버할까? 굳이 나갈 필요가 있을까? 테드 한번 보내볼까? 보내보자. 근처에 진을 치고 있는 강도놈들? 탈진이 물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나? 탈진은? 탈진은 그냥 힘든 거 아니야? 탈수지. 목마름 다음이. 이거는 그 물이랑은 딴 거야. 아, 맞지 않아요? 총 부러졌다. 배고픔. 밥 줘야 돼. 뭐야? 쿠레시가 생겼네? 다 먹을래? 헤드? 탈모진. 돌정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목마름 배고픔. 아, 밥 먹이면 낫는 거 아니야? 이거 아픈 것도 낫지 않을까?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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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약탈 당하는데 이러면?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뺏기는 거 아니야? 탈진 피곤. 어? 딱히 뺏긴 건 없네? 뭐지? 과연 테드 왜 안 와? 죽은 거 아니야? 물 줘야 되는데? 야, 물이 없어. 우리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다 말라 죽게 생겼네 지금. 어떡하지 이거? 목마름, 아픔, 탈진, 피곤. 좋았어. 이럴 때 쓰려고 내가 방독면을 아껴놨지. 왔다. 테드 왔다. 뭐 가져오셨어요? 오! 야, 물 생겼다, 물! 물 두 개, 통조림 두 개. 좋았어. 돌로리스 물 주고? 밥 주고. 탈진, 피곤. 자기들이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란 걸 믿어달랬다. 새벽에 만남을 갖자며 비무장한 대표 한 명을 보내달라는군.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일단 돌로리스 가볼래? 25일 배고픔.
전부 사실이었다고. 그들의 리더는 꽤나 친절한 오빠와 여동생 쌍둥이였어. And his name is John C. 아, 코련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퇴근 축하드려요. 그리고 하하하 퇴근이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야, 돌로리스 보낼까? 그냥 존버할까? 존버하자, 존버. 이거 어차피 이제 군인들이 우리 구하러 오니까 존버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 존버로 간다. 뭐지? 아,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잠깐만. 중세풍의 이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인사하더군. 지도로 위치를 알려주자고? 알려줘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거 우리 군부대 위치 알려줬는데. 해보자, 해보자. 뭐야? 아, 뭐야? 한 명 어디 갔지?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잠깐만, 팀이. 아, 팀이 내가 죽지 말라고 밥도 꼬박꼬박 줬구만. 그들은 관대함을 보여주더군. 갖고 있던 도끼를 하나 줬다고. 마법의 전투 도끼라고 우겼는데 그냥 평범한 도끼였어.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존버. 살아남으려면 스스로를 잘 추스려야 한다. 잠이나 자자. 아니, 약이 있어야 주지. 약이 있으면 좋지. 내가 없어서 안 좋겠어요? 돌로리스. 아, 안 돼, 안 돼. 존버. 존버로 간다. 피곤. 놈들을 몰아냈다. 여행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볼까? 보자. 지금 와서 지금 이거는 안 보는 게 손해야. 이거는 무조건 봐야 돼. 다침? 부비트랩. 아니, 왜 폭탄이. 아니야, 이제 군인들 올 거야. 이제 온다고. 기다려봐. 이제 군인들 온다고. 히히히 후후해. 피곤, 목마름, 아픔.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물만 줄까? 군인 아저씨 언제 오냐고? 이제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좀 있으면 올 거야. 엑스자? 가볼래? 32일. 오, 물. 오.
보물지도 안에 물이 배고픔 너무 마른 배고픔 아 진짜 너무한다 살려야 되나 이거 살려야겠지 바깥에 탱크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탱크는 고장나 보였지만 유용한 물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뭐야? 오! 총! 야 이거 총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군인들 와가지고 우리 그냥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총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어떡하지? 버리려 했는데? 이러면은 이거 총 부서지지 않을까?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부러진 소총 목마름 돌로기스 살려야지 우리 동네 지도를 찾고 있다는군 도와줄까?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목마름 아 물이 없다 이거 큰일났다 이거 지금 좀만 버티자. 좀만 버티자 이제 좀만. 좀만 버텨. 좀만 버텨. 좀만 버텨. 돌로리스 힘내. 아 그래. 힘내 돌로리스. 제발 죽지 마 제발. 제발 죽지마 군인들이 근처에 와있다고? 그래 메리제인 가자 아 이거 폭탄 맞아서 그래요 지금 그 정크랩 폭탄 맞고 지금 아 폭탄만 아니었어도 지금 살 수 있었는데 고쳐야 된다고? 39일 김도 내면의 네크로필리아가 테드 배고픔 네, 돌정님 감사합니다 뭐야 누가 또 다쳤어 누가 테드? 아 제발 제발 구해주세요 제발 구해주세요 제발 목마름 그렇습니다 엄마는 죽었습니다 아이 큰일났네 이거 이 군인 아저씨들 올 때 됐는데 지금 무슨 약이 있긴 뭐가 있어 지금 이거 없는 거야 지금 봐봐 없잖아 지금 이제 양무새들 그만해라 지금 확 그냥 머리 벗겨버리기 전에 그냥 목마름 김도 아저씨 군인이 왔는데 람보면 따라갈 거예요 군인이 왔는데 람보면 따라가냐고요? 그걸 왜 따라가? 미쳤어요? 죽고 싶어? 어? 테드 목마름 아 이거 물 줘야 돼 이거? 좀 아까운데 이거? 그래도 줘야겠지?
돈 벌어 간다. 어? 팔이 과하게 많은 남자가 서 있었다고? 싹싹한 돌연변이는 보급품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우리를 호의해 줄 것이고 안전하게 돌아오게끔 해준다는 것. 통조림 많으니까 하나 줄까? 아 이거 테드 죽으면 안되는데? 아 테드 죽으면 안되네. 이제 군인 아저씨들 올거야. 이제 좀 있으면 올거야. 이제 온다고. 이제 메리제인 물이 없다. 야 물이 없어서 안돼 지금. 메리제인의 고민이 뭔지 확인해보자. 메리제인이 계속 기절하고 있다. 물 주지 않을까 얘네들이? 지금 경황상 이거 물 주는 타이밍인데? 밥이라도 먹자. 어? 강도? 자물쇠로 잠궈. 자물쇠로 잠궈. 뭐야 총소리 들렸는데? 괜찮아. 이거 군인 아저씨들 이제 올 거야. 이제 올 거야. 이제 좀만 버티면 돼. 46일 기록적인 이거 날짜거든요. 이거 이제 나올 때 올 때 될 건. 제발 버텨라. 제발. 이번에 나의 그 페이는 그거야. 너무 존버했어. 너무 존버했다. 다음엔 왠지 존버를 좀 적당히 섞어서 해야겠어. 이게 존버 머신이 되는 것도 이게 어느 정도 한도가 있지. 이게 너무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여기서 우리는 군인은 부수적인 존재고 살아남으려면 여행을 좀 다녀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디오 여기 있고 가방, 티미. 지도 어디 있지? 지도는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 일단. 여기 이상해. 그냥 가자. 티미 챙기고. 생존 안내서 있다. 지도랑 생존 안내서 다 있다. 메리젠 챙기고 물 챙기고 마누라하고 통조림이랑 총도 챙겨야지. 자, 뭔가 모자란데 지금? 뭔가 빠뜨린 것 같단 말이야. 카드? 가방? 뭐가 모자란 것 같은데. 도끼가 좋지. 사충제. 아 방독면. 아 방.